빼보세요. 네. 아, 아픈데요. 그만큼 어깨가 지금 많이 굳으셨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아. 자, 이제 세워 빼보세요. 네. 더 세우시고요. 더 네. 여기 이렇게 여기를 늘려주세요. 네. 늘려주셔서 네. 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저항을 드리고. 네. 네. 팔을 쭉 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여기 늘려주시면. 네. 힘이 네. 좀 생기죠. 네네. 더 늘려, 여기를 더 늘려주시고. 네.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네. 힘이 없고 여기까지 네. 힘이 가셔요. 아.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목 통증 예방 치료법에서 네. 이제 엄지 손가락 마사지를 아, 네. 네. 이게 엄지 손가락하고 이 목 통증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왜냐하면 네. 저희 몸은 네. 근육과 근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손끝이 이렇게 가슴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엄지 손가락에 네. 여기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뼈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고 네. 그 뼈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한번 들어가서 만져보세요. 네. 여긴 다 아프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아, 엄청 아픈데요, 진짜? 진짜.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세워보세요. 네. 이 세웠을 때, 세우세요? 힘 줘보세요. 네. 힘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힘이 없으시죠? 네. 이거 지금 네. 스마트폰 많이 한.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힘 빼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네. 아.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네. 힘 빼보세요. 네. 아, 아픈데요, 진짜? 그만큼 어깨가 지금 많이 굳으셨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자, 이제 세워 빼보세요. 네. 더 세우시고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를 늘려주세요. 기억. 늘려주셔서 네. 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저항을 드리고. 네. 네. 팔을 쭉 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여기 늘려주시면서. 네. 네. 힘이 좀 생기죠. 네네. 더 늘려, 여기를 더 늘려주시고. 네.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네. 힘이 없고 여기까지 네. 힘이 가셔요. 아. 네. 그럼 이게 하면 목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건가요? 이 자체가 네. 이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하실 때. 네. 핸드폰을 하실 때 이 네. 엄지를 우리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슴까지 다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다 필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가슴 네. 근육을 네. 네. 그래야 네. 머리가 제자리로 아... 그래서 목 통증인데 왜 네. 엄지손가락까지 네. 근데 사실은 앞으로 숙이고 굳어져 있는 이 말단에서부터 네.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증상이 나아진다는 의미는 아까처럼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 건가요? 네네네. 이거 없어야 아~ 돼. 그러니까 자주자주 풀어주셔야 돼요. 아~ 너무 신기한데. 그 이제 수시로 등과 어깨를 펴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는 피라고 하면 이렇게 피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더 구부리는 거예요. 안으로요?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네. 넥타이처럼 네. 흉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네. 그 뼈를 한번 쑥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쑥 들어가셔야 돼요. 쑥 들어갔다가 네. 이제 골반을 세우면서 네. 이렇게 천천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굳어 있는데 네. 이렇게 피죠? 왜 이걸 이렇게 더 구부려요? 하시는데 네. 사실은 더 구부렸다가 여기를 더 자극해서 네. 얘네들이 줄어들 수 있는 네. 이 공간 또 이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굳어 있으면 그냥 더 굳어 있는 방향에서부터 운동을 네.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야 우리 몸이 더 쉽게 움직임을 이해하고 또 잠자는 곳이 쉽게 깨어날 수 있어요. 네. 목 통증인데 네. 이렇게 그 아까 네. 여기 늘려줬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펴서 네. 이 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여기 90도를 만들면 네. 뒤에 그 여기 삼두근에 힘이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자기 주먹만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어깨 관절에 안정성이 생기면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네. 이 귀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가슴도 좀 펴지고 어깨도 안정화되고 머리의 위치도 네. 이게 인지가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는 이렇게 이렇게 네. 돌리면 이 팔을 이렇게 우리가 누가 뒤에서 비틀면 이렇게 돌아가죠. 네, 네. 또 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어깨와 이게 손과 어깨와 네. 등 그다음에 네. 목까지 네. 한 번에 쭉 움직임이 만들어지세요. 네.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얼마 정도씩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하셔서 아마 시원하시기 때문에 되게 네. 자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맞아,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불편하거나 효과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아, 이걸 해서 내가 시원하면 생각이 네. 나고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손가락 푸시고 네. 이 손바닥 늘려주고 네. 네. 우리가 뭐 걸을 때도 보면 네.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 열려있는 채로 걸으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네. 되니까 주무실 때도 손이 이렇게 네. 되거든요. 여기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엄지는 세워주시고 네. 손끝은 이렇게 딱 닫아서 여기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늘려주시고 여기서 이게 이 편 게 이렇게 네. 내 뒤에 네. 이 삼두 근육하고 네. 날개뼈하고 연결된 상태가 돼서 가슴이 펴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네. 시원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통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 통증 하면 우리는 이제 아프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통증은 이제 고마운 존재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통증은 아군이죠. 아군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파 그리고 여기에 주사 놔서 안 아프게 해야지. 아파. 네. 그래도 나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약 먹고. 아픈데 그냥 이 아픔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하시는데 네. 아픈 것은 내 몸이 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죠. 나 좀 보호해줘. 네. 나 좀 많이 썼거든. 너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 이런 통증이 나를 향한 사인이라고 하면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네. 심각한 통증에 시달려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선생님 저는 너무 밤새 이 엉덩이부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네. 정말 이 잘라버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럴 때 그 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뜻하게 마사지 하면서 좀 말을 걸어주라고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잘못 썼구나.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네.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받는 이 청구서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지. 네. 통증은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통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을 조금 더 네. 다정한 눈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사는 증거라고 하니까 네. 아, 약간 조금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작가님도 지금 되게 어깨가 굳으셨잖아요. 네네. 그 이제 통증이 다 이제 만성 통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만성을 넘어가는 뭐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만성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급성기 통증에서 잘못 관리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급성기 통증을 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다든지 네. 그리고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또 만성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잠깐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심리적인 내가 나에 대한 네. 이게 아팠을 때 남자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뭘 이걸 아프다고 해. 찌질하게. 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쵸.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안 아프게 만들어야지. 네. 막 이렇게 노 페인 노 게인 해가지고 막 이게 번아웃이 올지 모르고 막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도 중추신경의 감작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몸이 뇌에는 다 이렇게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허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근데 그 지도에 내가 이 아픈 부위가 오래되고 할수록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아파도 이게 운동을 하고도 이게 운동할 때가 제 이제 아픈 상태에서 운동할 때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시는 게 네. 운동을 했는데 디스크가 온 것처럼 아파요. 그럼 나 이거 운동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아우 선생님 아플 것 같아. 이 운동 하면 나 이미 아파요. 네. 나 그걸 못해요.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통증에 관해서는 요즘에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접근도 네. 많이 하고 또 이 통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통증에 민감화가
있는지 네. 이분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통증은 세계는 이게 출구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 만성통증은 정말 고물들이고 네. 정말 지식적으로도 좀 더 깊게 알고 또 마음을 좀 당신의 스스로의 마음을 내가 이 통증이 왔을 때 내 팔다리 잘라버리고 싶은 너만 없으면 아프지 않을 그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 아픈 부위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청구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 몸을 좀 위로해주고 내가 좀 더 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결과인데 네. 내가 좀 더 나를 돌봐줘야겠다 이거 자체가 네.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결국은 기분이 너무 좋으면 네. 만성통증도 훨씬 가벼워지죠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받고 막 내가 너무너무 이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아파요 그래서 만성통증은 저는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위로하셔라 그리고 지금 얘가 엄살을 피우는 건데 안 아픈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움직였는데 선생님 똑같이 디스크가 터진 것 같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네. 운동을 해서 아픈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아픈데 운동을 하면 예, 우리가 이 약한 근육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이 또 회복하는 과정 네. 또 이 주변에 어떤 그 해결되지 않은 염증을 자극해서 더 아플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픈 것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디스크가 터져서 이거는 그 움직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통증을 일단 심리부터 좀 이제 치유를 하고 네. 이제 운동적인 걸 병행을 네. 해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좀 만성통증에 지릴 수 있는 뭔가 심리적 기술이랄까 뭐 이런 치유법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굳어있는 거에 네. 이 내가 열심히 산 결과라고 했을 때 네. 약간 좀 마음이 네. 뭔가 이렇게 찡하는 네, 뭉클하죠,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아픈 사람 또 그 아픈 나 자신에게 우선 좀 위로해주는 거 수고했다. 너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너를 몰아쳤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좀 쉬어줘야지. 네. 네.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내가 좀 찾아줘야지. 또 약간은 나를 좀 더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되게 이렇게 기준과 잣대가 엄격하거든요. 네. 아파도 해야 돼. 네. 뭐 이런 걸 아프다고. 네. 이 정도는 해야지. 네.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데 그게 아니라 친구한테는 야 그만해도 돼. 너 열심히 했잖아. 이러잖아요. 네.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만해도 돼. 아픈데 좀 쉬어도 돼. 그렇게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 통증은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